우리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11%나 우리 당이 적게 나와요.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 김두관 당내 다양성과 민주성 확실하게 지켜서 지선 대선 승리하겠습니다. 개딸 비판했다고 사과하고 개딸이 누군데요? 누가 사과를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당원들이. 아, 당원들이. 아니, 그 120만 당원 중에 뭐 당연히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지. 그걸 갖고 전체 당원들이 자 저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저렇게 또 선동을 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당원들이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하는 게 조응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지. 주인님이 사과하라는데. 아니,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그게 박정희 독재라고? 이재명 전 대표한테는 어떤 강성 지지자가 뭐 김두관한테 사과하세요. 그 문자 한 통 안 왔겠습니까? 그걸 갖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저게 전체 당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인터뷰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그 120만 명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 심지어 뭐 조현병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건데. 좋아요.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성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넘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민주당 내에서 박정희 독재를 말하면 이게 이건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개딸들이 뭐 김두관 뭐 선거운동을 누굴 납치해가지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딘가에 뭐 맡고 있는 직을 몰래 뭐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기관장을 뭐 교체를 시켰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개딸?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개딸들한테 뭐 중앙정보부가 있습니까? 개딸들한테 대공 분신이 있어요? 아니 진짜 아니 참 어떻게 아니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한데 하여튼 저런 쓰레기 같은 어떤 그 발언도 있었고 또 뭐 하나 비판해야 될 게 그 대연정 제안을 맞아. 막대한 금 없어. 뭐 개헌해야 된다. 대연정 해야 된다. 막 대응도 날리고 있어 이게. 지금 그 오늘인가 어젠가 아무튼 민생 경제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민주당 대연정을 구성하자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그것도 국회에서 갑자기 열었습니다. 그래 전 뉴스 못 봤네. 그 뉴스. 이게 본인의 어떤 이제 정책 승부수다. 이러면서 지지율 좀 올려보자 하고 이거를 갑자기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이 대연정 여러분.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의 크나큰 패착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참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마지막에 사실은 그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과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하시는 그 불찰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가 있지만 너무 그 과가 좀 커버려서 그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랬죠. 네.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그 심판 대상과 연정을 생각할 수 있냐.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렇지. 우리가 당신을 탄핵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지지층으로부터 크게 사실은 지지층이 이탈하게 된 마지막에 안타까운 참 슬픈 어떤 그 당시에 그 역사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김두관 전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강요였습니다. 맞아요. 김두관 전 의원이 그때 대연정 혹시 뭐 이런 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하신 참모입니까? 그랬나 보네. 네? 이거 그때 실제로는 행안부 장관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지금 여전히 타임머신 뭐 20년 전에 머물다가 잠깐 뭐 다시 또 돌아오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민주시민사회에서 정말 혹독하게 비판받았던 그 노무현 정부의 크나큰 실책을 어떻게 다시 가지고 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놈의 1년간의 대연정입니까? 아 정말 근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정말 제가 이분을 모셨던 캠프에서 함께 하셨던 그 정치인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서 기자 뭐 김두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콘텐츠가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돕고 싶지 않은데 근데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
나한테 맨날 도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신 민주당의 모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해지는 게 지금 저런 행보들이 과연 혼자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뭐 보좌 하시는 분들 뭐 네.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있는 거죠. 어떤 세력들이 네. 붙어서 네.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스탠스와 저런 발언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았던 친문 세력들이 그렇죠.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친문 세력들이 또 붙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예. 네. 네.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나? 예? 네? 말을? 참 그 제가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제가 취재한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김두관 전 의원에 대한 제가 인물 뭐랄까 좀 백그라운드 취재를 해보면 예. 제가 이제 듣는 설명들이 뭐였냐면 이 친문 세력들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 이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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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 거냐면 어떤 가치가 다르다기보단 친문 주류로부터도 이분이 아. 사실은 배척당해서 별로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다. 소수파다. 이제 이런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친문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586 운동권. 그것도 서울대 뭐 이런 출신. 그렇죠. 이런 민주화 뭔가 학생 운동. 예. 그런 거에 어떤 직함을 갖고 커온 사람이 아니면 주류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장 출신이니까. 네. 네. 그래서 조국 수석조차도 사실은 친문 진영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예, 별로 대접을 못 받았었고 뭐 정청래도 마찬가지고요. 산후맹 출신이 메인이 아니니까. 네, 네. 아, 메인이 네. 아니지. 맞아. 우리 소수파였어. 네, 네. 아, 진짜 학생 운동 할 때는 내내 서러웠는데. 그렇습니다. 아유, 정청래도 그래서 친문 세력과 뭔가 결이 다르게 항상 이렇게 소수파로 대접받아서 그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두관은 친문 세력과 지금 뭔가 이렇게 뭐 밀착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친문들로부터 저런 또 이상한 조언을 받았다면 에이그. 정말 그 실력 없는 그 떨거지 친문들 정도가 예, 지금 이렇게 옆에 캠프에 좀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주 의원이 그 김두관을 비판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다. 그렇지. 저는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총구를 북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저 총구와 포구는 향했습니다. 민주당에 와서 저의 총구는 윤석열 독재 정권에 향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 내부로 총구를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룰을 깨겠습니다. 우리 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분명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열성 당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개딸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 정확히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군 생활하시고 예. 오랫동안 군대에 갇혀있으셨던 분인데 참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개딸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지금 이전에 엘리트 중심의 정당, 그러니까 현역 중심의 정당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는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던 시대란 뜻이에요. 근데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시대를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했던 정치의 방식. 네. 자기들끼리 패거리 만들고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뭐 세력이 붙고 이런 방식의 세력을 여전히 또 붙잡은 게 아닌가. 예. 저는 이분의 저런 그 정말 막말에 대해서 예. 가장 정확하게 촌철살인으로 때린 분이 있다. 아. 난 그분의 글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고 네. 싶습니다. 이분입니다. 강선우. 네. 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당내 소수 강경 개따들이 우리 민주당을 정명.
흑짐통 더위를 뚫고 빡빡한 출근길에 어깨싸움 해가며 지하철을 타는 개딸. 숨막히게 덥고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게 추워도 매일 배달일을 나서는 개딸. 새벽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다시 새벽으로 하루를 쪼개서 알바하는 개딸. 단 30분만이라도 혼자 쉬어보고 싶지만 쉼이 없는 돌봄 노동에 시달린 개딸. 월세,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까지 들어오는 손님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아 갑갑한 개딸. 우리 민주당 얼마든지 점령당해도 됩니다. 오히려 더 든든한 언덕이 되어야 됩니다. 적이 쓰는 언어로 우리끼리 서로를 폄훼하거나 공격하지 맙시다. 적어도 국민 탓하는 정치로 승부 보지 맙시다. 전당대회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당원입니다. 오, 이야 감동이다. 콘텐츠의 내공이 어마어마하죠. 이 글 한 줄 한 줄에. 보면서 울었어. 진짜 찡해지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을 이분이 밀착해서 지난 몇 년간 만나왔는지가 이 짧은 글에서 엄청나게 많이 느껴집니다. 강선우 의원입니다. 조금 이따 물어봐 주세요. 사실 저 강선우 의원 인터뷰 하고 왔잖아요. 예. 이 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느낌과 이 글은 일치합니다. 조금 이따. 아니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해요. 섞어서 얘기해요. 그것까지 해. 하시죠. 하고 가시라고. 네. 자, 강선우 의원을 직접 인터뷰하셨다고. 네, 우리 저도 인터뷰 김성수 선생님도 네. 인터뷰하셨고, 근데 저는 이제 강선우 의원을 이제 좀 검증하듯이 사실은 네, 네, 네. 지난주에 예, 우리 시민언론 뉴탐사와 함께 이제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도 좀 사실 많이 했거든요. 했겠지, 우리 네. 기자가 부들부들하게 안 했겠지. 네. 제가 이제 이분에게서 뭘 느꼈냐면 인터뷰 후에 아 이분 왜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주변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저를 만났을 때마다 계속 강선우 그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사실은 강선우 의원과 이재명 전 대표의 관계가 매우 깊다라는 거는 여러 그러니까 취재를 할수록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쪽과 이제 함께 정치를 하시는 혁신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좀 돕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누구누군지를 가끔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해요. 네네. 그렇다고 뭐 제가 또 뭐 돕는 건 아니지만. 강선우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왜 이분들에게 강선우 의원을 이렇게까지 신뢰할까? 그리고 기자를 만났을 때 뭐 웬만하면 도와주세요라고 뭐 얘기까지 하는가? 사실은 좀 저는 좀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강선우란 이름을 제가 잘 모르고 네. 특별히 눈에 띈 적이 제 눈에는 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나 그들의 그 혁신 그룹 정치인들이 뭔가 저런 얘기를 할 때까지는 이유가 있겠거니? 예, 해서 사실 강선우 전 의원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제가 이제 만나본 느낌으로는 딱 저런 글과 같았습니다. 이분 내공이 어마어마하구나. 아니 우리 댓글 지금 댓글에서 저 글 읽어드리니까 딱 이재명 스타일이네 이러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지금 핵심이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당원입니다. 예. 지금 저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것과 이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런 얘기 들으니까 야 강선우 다시 보이네 진짜.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특히 정치 선진국에서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는 줄 아십니까? 전당대회는 축제고 잔치예요. 그렇죠. 자기 동지들 만나잖아요. 자기와 생각을 같이 했던 사람들 함께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다짐하고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어? 여기가 무슨 호남 그렇죠. 향후회라든가 뭐 무슨 그 경기고 그 총동문회 이런 데보다 더 반가운 데 아닙니까? 감독님 저거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런데요. 그런데 와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당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그 믿고 있는 신념을 더욱더 세련되게 만들며 네. 정책으로 구현해가지고 우리 말을 잘 듣는 노비한테 잘 대표한테 맡길 것인가. 그렇죠. 이걸 보는 곳이 전당대회가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그 깡패 같은 유튜버들이 나타나가지고 두드려 패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 잔치에서. 네. 그런데 왜 여태껏
그런 잔치가 폭력으로 물들고 그랬느냐. 네. 정의당 보세요. 그때 뒷머리 자꾸 난리 났었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거는 소수들에 의해서,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밀실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윤심, 그러니까. 건심, 네. 한심, 그렇죠. 정의당도 뭐, 이심, 뭐 이런 것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트주의를 깨고 당원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순간 네. 전당대회는 온 가족이 가서 정말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김두관이 저 따위 막말로 그냥 거기다가 당원들을 모독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네.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은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대승하고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았나 봅니다. 민주당 대승이 솔직히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잘못됐잖아. 어쨌든 당이 잘 되고 있는데 짜증나네. 근데 나는 떨어졌네. 나 네. 앞으로 경남에서 정책으로 재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긴 좀 그렇고 뭔가 그냥 민주당이 왕따 당해가지고 내가 민주당에서 정계 은퇴하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으러 나왔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맞아요. 아니 이분이 너무 의외에 너무 막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기 시작하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분은 정계 은퇴 핑계거리를 좀 찾고 있나? 좀 예. 아무튼 근데 강선우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요. 강선우 의원에게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아, 내가 만나고 싶었던 시민 동지 의원을 만났고. 그런 동지란 표현 아무한테는 안 씁니다. 네, 네.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헤어졌어요. 그 뭔 소리냐면. 이분과의 한 시간에 한 30분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이제 사적인 조금 이제 오프라인 대화도 좀 하고 헤어졌는데 이분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 네. 문장 하나하나 답변의 태도 온갖 것들을 종합한 느낌은 아, 이 사람은 아래부터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몸으로 실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단어 하나하나 선택해서 다 담겨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 김우영 당시 야인일 때 김우영 예, 의원을 예. 만났을 때, 아 시민사회 동지를 만났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김우영 의원 이후로 전 처음 느껴봤습니다. 네. 그만큼 강선우 전 강선우 의원은 아, 왜 이재명 전 대표가 이분을 아낀다고들 하는지 네.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이렇게 뭐랄까 의외인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의외죠. 예, 네. 의외. 잘들 몰라요, 강선우 예. 의원의 저도 마찬가지고. 좀 그 약간 미인형이어가지고 그냥 야리여리하고 미인. 아, 그렇죠. 외모도 훌륭하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뭐 부대변인 하면서 발언하고 할 때 오, 좀 잘하시네 이제 이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 앞에는요 사기꾼이 와도 그 사기꾼도 다 알아봅니다. 네.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다 말하는 거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허 기자님이 이렇게 나름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 다시 보이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때 한번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지난 21대에서 네. 그거 그 뭐죠 비동의 녹음제, 예, 네, 뭐 비동의 녹음제를 네. 입법 발의를 맞아요. 주도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페미니즘, 그러니까 왜곡된 페미니즘에 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봤어요. 네, 네. 그 성폭력 호소인. 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우리 서울시장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예, 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 물어보고 또 비동의 녹음제 입법 발의 계속 하실 거냐. 물어봤어요. 네. 다 물어봤습니다. 예. 네.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강선우 의원의 생각에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입법 발의의 취지는 이해는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제 녹음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자기는 이제 비동의 녹음제를 신설한 게 아니라 그 용어가 잘못됐다. 네, 언론이 네, 네. 잘못 표현한 거다. 자기는 성관계, 신음소리 같은 것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 그러니까 그 어떤 신음소리 같은 게 녹음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출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자기에 찾아와서 그게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돼 가지고 인생 전체가 망가진 피해자가 찾아. 그거는 아주 당연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왜냐하면 신음은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대화는 누구나 녹음을 할 수 있죠.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의 녹음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이후에 신음소리나 이런 것들 뭐 성관계 그런 것까지 녹음되는 거는 설사 녹음을 했더라도 네. 즉시 폐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데 네. 그 사람의 어떤 적나라한 어떤 그, 뭐 그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그렇죠. 피해야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대화는 누구나 녹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 입법 취지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까지만 녹음을 해야 되는 거고 설사 신음소리가 녹음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즉시 지우거나 활용하면 절대 안 되고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처벌받는 거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입법 취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예.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논의 과정에서 또 뭐 가짜 미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증거 수집 차원에서 또 녹음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의의 행동들이 또 이 입법으로 인해서 또 약간 제약 또 그치,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일단은 보류했다. 당연히 이제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입법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논의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보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는 언제든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성폭력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에서 금기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물었거든요. 네네. 자기도 제가 이제 성폭력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 있잖아요. 예. 네. 피해자 절대주의로 전환 자꾸 이렇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소상히 좀 설명을 했고. 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저는 페미니즘이 정착되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저도 페미니즘을 공부해온 시민이자 기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지금의 이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와 고민은 설사 모든 당원들과 조금 생각이 일치하진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한 고민이고 그것을 가지고 마녀 사냥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거든. 강선우 의원이 얘기를 두루두루 듣고 그다음에 자기가 발의하려고 하는 걸 폐기를 했는데 너무 피해자 얘기만 그걸 들었구나. 지금 갑자기 마치 발의를 했고 그걸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그냥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네, 그렇습니다. 왜곡하면 안 되죠 사람을.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그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발의한 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소수자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발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딱 잡아갖고 얘기하는 건 그건 선동이다. 그런 선동 지금 페북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데들이 잘못된 그런 자들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 사실을 비틀고 사실을 왜곡해서 뭔가를 누구를 비난하는 거 그거는 저쪽에서 나쁜 놈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거는 조중동이 하는지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럼 하면 안 되잖아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아직도 그렇다고 하는 그거는 진짜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전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에서 가까워졌는지도 제가 사실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친명 발의한다라는 의심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를 대놓고 맞아. 물어봅니다. 중요해요. 어떤 관계에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졌는지. 근데 뭐 이분의 이제 설명을 제가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당내에서의 또 관계들도 있으시니까. 근데 아무튼 이재명 전 대표 표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이분은 이제 시민들 당원 주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했고 그리고 특히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장애인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뭐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이슈가 왔을 때 강선우 의원한테 한번 전화가 직접 왔었대요. 네. 강선우 의원의 아들이 좀 장애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땡땡 엄마 같은 분도
그 아들의 땡땡 엄마 같은 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뭔가 이렇게 직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네. 예,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자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선 캠프로 바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예, 예. 예, 누구누구 엄마죠.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누구누구의 엄마 엄마니까. 같은 분들도 예. 우리 사회에서 모아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사회를 자기가 꼭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가슴을 울리게 네, 예, 하는 네. 그런 설득 과정이 있었고 자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체제가 좀 이렇게 그들이 좀 주류일 때 사실 네, 예, 민주당 네, 의원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 그들의 픽에 의해서 네, 이게 의원에 당선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뭐 그렇게 볼 계획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자기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 당시에 나는 정말 민주당의 당원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 가입 신청서를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 어떤 이제 경력 같은 걸 보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서 역할을 받은 것일 뿐 뭐 네. 특정 어떤 뭐 개파나 뭐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활동을 했던 건 전혀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어떤 장애인의 인권 문제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도 장애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도 사실은 한쪽 팔 장애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가슴으로서의 교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참, 저는 이재명 대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어찌 보면 의원님 이렇게 안 하고 누구 엄마시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했던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됨? 인간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그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맞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이제 결론입니다만 왜 이재명 대표 주변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인물 이제 분석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왜 강선우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도 근데 강선우 의원이 좀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네.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뭐 이렇게 막 묻더라고 걱정하면서 그럴 정도로 왜 강선우 하는지가 제가 좀 이제 이해가 좀 네. 되더라고요. 이 강선우 의원의 이 글 하나 하나는 좀 정말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뭐 최고위원에서 뭐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은. 이런 식의 태도만 계속 갖고 있다면 맞아요. 앞으로도 예, 예.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특히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현재로선 제가 하고 있는데 네. 다만 네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얼마든지 점령당해도 됩니다. 오히려 더 든든한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적이 쓰는 단어로 우리끼리 서로를 폄훼하거나 공격하지 맙시다. 적어도 국민을 탓하는 정치로 승부를 보지 맙시다.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당원입니다. 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정치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키워줘야지. 우리가 그거 하자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나 지금 강선우 의원 지난번에 딴 거 기자회견 갔다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때도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나는 의원들한테 막 그렇게 잘 안 하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가서 아는 척 했지. 명함에도 주고 받았을 텐데. 네. 이제 아는 척 해야 되겠네.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트와 엘리트 주의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마치 권위와 권위 주의가 다른 것처럼 엘리트지만 엘리트 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특이하게.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엘리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우. 넘사벽. 아니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빼고라도 그때 당시에는 랍비라고 불렸을 정도로 엘리트는 맞아요. 예. 뭐 예수님은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도 예수님은 누구 편이었느냐? 지금을 이야기하면 네. 그냥 우리 서민들의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창녀와 그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목사님? 엘리트지만 네. 엘리트지만 엘리트주의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기를 시민의 한 명. 아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정치인들을 숭배하려고 하지 마시라. 너무 지나치게 믿으려고 하지도 말라. 우리를 그냥 활용해라.
시민들의 한 명, 시민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그런 정치인, 이런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정치인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저렇게 김두관 의원처럼 어? 무슨 뭐 당원들 무시하면서 그렇게 엘리트, 저런 양반이 엘리트주의자라고 당원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 저런 양반이 엘리트주의자라고. 네, 당원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네. 아 이런 의견이 있습니까? 가 아니라 아니 제가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이러면서 전당대회에서 막 싸우더라고. 못한다. 거의 연설을 듣는데 저는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못한다 어쩔래. 막 뭐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건 뭐예요? 나는 너희하고 달라. 나는 너희보다 그렇죠? 좀 높은 사람이야.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은 시민 중에 하나. 그 시민 중에 하나로서 내가 그냥 좀 그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